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한국전력 준비를 해주셨는데, 한전의 적자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요금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국민 부담 때문인가요? 네, 여러분들은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주식시장에 있는 것은 알지만, 한 번도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누구는 이 기업, 이렇게 안정적인 기업이 있는가? 어떤 분은, 그거는 너무 따분해서 재미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전 종목이 떨어지는 가운데, 맨날 못 올라도 제자리에 있으니, 남들은 50% 빠졌으면은 나는 그럼 플러스 50 나는 효과 아니야? 생각이 다들 다를 거예요. 굉장히 세련된 트렌드 있는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 메타버스, NFT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그거 연기금이나 투자하는 종목 아니었어?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 이름이 들어간 건 어쨌든 우리나라 대표. 그리고 딱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일단 사업 구조가 안정적인 건 맞죠. 게임주는 게임이 하나 망하면 휘청이고. 그렇죠? 배급사는 영화가 한편 망하면 휘청이고. 그리고 엔터주는 가수가 한 명이 사고를 크게 치면은 휘청이고. 근데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느닷없이 갑자기 우리가 가스 전기를 다 끊고 무슨 원신, 부시맨 시절로 돌아간다.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죠. 맨날 전기를 쓰고 맨날 가스를 쓰고 일정량의 그 부분은 계속 나가니까 와, 정말 안정적이네. 저런 거제뭐 가스가 전기가 무슨 가수처럼 사고를 칠 일이 있겠어? 그렇죠? 그럼 이제 주가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주가가 막 부침이 심한 이 상황에서 제자리라도 지키면 50%에서 70%난 종목도 수두룩하니까 나는 70%번 거네. 그러려면 이제 그냥 매년 제자리로 횡보라도 했어야 되는데 한국가스공사는 한국전력은 지금 수년째 지금 오히려 내리막인 거죠. 그럼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주가가 이제 그 물가 인상을 반영 못해도 그냥 제자리로 옆으로라도 횡보했으면 지금 그래 내가 답답한 종목을 투자를 하긴 했지만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나한테 돈을 벌어주네 이러면서 기분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같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안정적인 이런 사업 구조인데 도대체 주가는 고정관념처럼 안정적이지가 않을까? 오히려 불안정한 것 같은 생각이 들까? 물론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바이오나 게임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화끈하진 않죠, 당연히. 장기적으로 떨어졌어도 바이오가 막 임상 3상을 실패하고 다 거짓이었고 다 투자자들을 속였고 이런 것 때문에 빠지는 폭에 비하면 빠지는 폭이 세진 않죠. 근데 우리가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에 원한 거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냥 계단식으로 야금야금이라도 오르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냥 선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폭이 떨어지는 폭이 바이오 게임에 못하다고 하더라도 섹터의 특성상 그거는 당연히 감안을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결정적인 부분은 이게 예를 들어 CJ 제일제당에서 비비고의 어떤 가격을 올린다던가 동원 FNB에서 참치캔의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동원 FNB랑 CJ 제일제당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한국전력이랑 한국가스공사 요금이 오르면 한국전력이랑 가스공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요구를 해요. 왜 이렇게 힘든데 굳이 가스요금, 전기요금을 왜 손을 대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비고나 농심 신라면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비비고 신라면 가격 지금 힘든데 밥세끼 먹기도 힘들고 무슨 지금 뭐라고 표현했나요? 지금 국민들이 지금 숨이 넘어가게 생겼다고 하는데 숨이 넘어가는 사람한테 왜 신라면 가격을 올리고 있어? 이렇게 개입을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전력이라던가 가스공사의 요금은 개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4년마다 정권이 바뀔 때, 5년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년 인상을 해야 된다 하지만 막상 인상을 하려면 항상 어려운 시기예요.
단 한 번도 경제가 좋았던 시절은 없죠. 항상 자신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에 한전은 4조 1000억 원의 흑자를 냈는데, 흑자를. 작년에 5조 9천억 원 적자가 났는데, 이건 1년짜리 적자죠. 올해 1분기만 7조 8천억 원 적자가 났습니다. 엄청나죠. 2020년과 2021년에 4조 1천억, 5조 9천억 뭐 치고 받았다고 치고 7조 8천억이 1분기에 나버렸으니 네. 만약 이대로 가버리면은 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이게 얼마가 나올까요, 그러면? 30조 적자가 나온다는 얘긴데. 그러면은 이게 물론 이렇게 적자가 난다고 해서 한국전력이 문 닫거나 상폐될 리는 없습니다. 뭐 그거를 다행으로 여긴다면은 다행이겠는데 누가 그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런 것만 원하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한국전력이라도 투자는 그러면 이게 무슨 예금도 아니고요. 이게 한국전력이 문을 닫을 일은 없지만 이렇게 적자가 나서 근데 이 그럼 오를 일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킬로와트 시당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3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적죠. 자,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합니다. 근데 3원 가지고 택도 없다는 건 뒤에 가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분기당 3원이고 연간 5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신라면은 뭐 그냥 욕을 먹더라도 농심이 그냥 원하면 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비닐가격, 포장가격도 오르고 밀가격이 너무 올라서 안 되겠고 한 18% 올리겠습니다. 그 제한폭이 없어요. 뭐 신라면 가격을 정부에서 3%로 제한해라 이런 건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한을 시켜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항상 올려줘도 문제입니다. 올려줘도 코멘트가 붙죠. 한전 탓을 합니다. 이 추 부총리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 한전이 지금 30조 적자가 나고 있는데 한전의 여러 자구 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이건 약간 그쵸? 약간 국민들한테 하는 그게 크죠? 한전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긴 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바로 들어줘서 국민들한테 전격 인상을 발표하게 되면 지금 유류비도 그렇고 난리인데 여기서 또 그쵸? 약간 그 있잖아요. 제스처를 취하면서 올려주긴 해야죠. 그러니까 약간 달래는 듯하면서 한전을 누르는 듯하면서 마지못해 그래도 인상을 요 정도는 해야겠습니다 하고 읍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멘트를 날리는데 이게 한국전력 주주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3원이 왜 나왔냐. 연료비 연동제입니다. 그래서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되게 반겼죠. 야 드디어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에도 아무리 제한이 있긴 하지만 야 국제 연료비랑 연동을 해준다더라. 왜냐하면 옛날에는 연료비가 아무리 올라도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못 올리다 보니까 계속 이 타겟이 되는 거죠. 뭐 맨날 똑같은 거잖아요. 가스 요금, 전기 요금, 뭐 유류, 정유 그 가스 저기 비 원유비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제한을 받는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적기에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됐습니다. 야 이 시행 그 취지만 보면은 너무 좋잖아요. 야 적기에 이제 전기 요금에 올릴 수 있대. 드디어 한국전력도 모멘텀이 생겼다. 이제 그럼 어떻게 됐나? 연료비 연동제가 생기고 나서 지금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고 나서 6차례의 연료비 조정 단가 조정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6차례 중에 4차례는 동결됐고요. 한국전력의 손익분기점은 어디냐면 올해 2분기 산정한 연료비 조정 단가는 킬로와트시당 30원 초과합니다. 자, 근데 아까 전 올릴 수 있는 최대폭 분기당 플러스 마이너스 3원입니다. 최대 아니, 폭이 플러스 3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그 손익분기점을 넘으려면 플러스 30원을 올려야 돼요. 그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이 됐지만 폭이 너무 작아요. 30원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한 겁니다. 거기에 이 LNG, 석탄, 석유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게 되어 있으나 이게 또 항상 어떤 국민 생활에 뭐 그 얘기를 들면서 연기를 계속하면서 그게 또 정권이 다 끝나가면 또 연기가 또 돼버리고 그리고 지금같이 한여름으로 접어드는 시기에는 더욱더 민감하게 됩니다, 지금. 이 에어컨을 이제 막 틀기 시작하는 시기에 만약에 이걸 올리면 또 반발이 일어나서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참 이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만 요 뭐 한국전력에 우리가 바이오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만 넘는 걸 바라는데도 그것도 어려운 것이죠. 지금 2021년 1분기에 처음으로 그 연료비 연동제 시행되고 나서 조정이 들어갔는데 이때 처음으로 조정단가 킬로와트 시당 마이너스 3원이 인하됐습니다. 최대폭으로 인하됐죠. 첫 테이프부터. 그다음에 2021년 2분기 분기마다 이게 되는 건데 6분기가 지난 거예요, 지금. 2021년 2분기와 3분기엔 동결됐고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고 처음으로 네 번째 만에 한 번 3원이 인상됐습니다. 2021년 4분기에 플러스 3원이 인상됐죠. 네. 근데 처음에 1분기에서 3원이 인하됐으니까 그냥 제자리가 된 거고 그럼 이제 올해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올해 1분기, 2분기 동결됐습니다. 아까 플러스 30원을 인상해야 되는데 지금 또 동결이 됐어요. 지금 올해 1분기 산정 연료비 조정 단가가 킬로와트시당 14.8이고 2분기가 아까 말한 대로 30원 초과됐다는 게 정확히 수치가 33.8이에요. 그러면은 1분기, 2분기 최대치로 33을 올려도 6밖에 못 올리는데 네. 지금 손익분기점으로 받아야 될 게 47원이에요. 이상이에요. 48원을 올려야 돼요. 손익분기점만 그냥 딱 그냥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0만 하려고 하더라도. 근데 그걸 또 동결이 됐어요. 지금 올해 1분기, 2분기가. 그럼 적자는 이제 또 누적이 되는. 2분기에도 또 엄청난 적자가 나오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도매 기준가 SMP라고 하는데 4월 달에 202.11원입니다. 킬로와트 시당. 이게 그 킬로와트 C라는 게 뒤에 H가 붙어서 C예요. 이게 네. 역대 최고치인데 지금 발전 단가가 워낙 올랐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 요금이 다 올랐으니까요. 한국전력이 소비자들에게 전기를 파는 가격은 얼마냐? 충격적이죠. 전력 판매 단가는 킬로와트시당 115원입니다. 네. 자, 이건 뭐냐면 CJ그룹을 비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저 음식료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자, 비비고 떡갈비를 단가가 이 만드는 단가가 200원이에요. 근데 소비자들한테 100원을 팔고 1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벤트가 아니고요. 가끔 뭐 원 플러스 원 이벤트 이게 아니라 상시 가격이 반으로 팔고 있는 거예요. 비비고 떡갈비를 한 봉지 팔 때마다 100원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문을 닫겠죠. 결국 CJ제일제는 근데 한국전력은 문은 안 닫아요. 그럼 그거를 다행으로 여기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내가 포트에 있는 바이오는 상폐를 당했는데 그래도 상폐를 안 됐다. 그거는 저기죠. 우픈 얘기를 그냥 하는 거죠. 한국전력을 그 포트폴리오에 그냥 방어주로 담긴 했지만 방어적인 능력이란 게 그래도 올라서 뭐 우리 내 포트에 마이너스를 조금 메꿔줘야 되는데 이런 지금 이 뭐 파는 단가가 수입한 단가의 반도 안 되게 팔고 있으니 여기서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전력은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갖고 있어서 야 이게 전기를 맨날 쓰는데 그냥 그 땅 파서 그냥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딱 들어가 보면은 오히려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불안정한 지금 수익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전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듯이 연료비 연동제가 큰 도움이 되질 않고 있는데요. 자, 정부가 물가 인상에 대한 대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전에 뭐 어떤 도움이 되는 건 없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연료비 연동제가 만약에 자율적으로 한국전력이 원하는 대로 산정을 할 수 있으면 아 물론 그러면 또 한국전력 앞에 가서 난리가 나겠지만 그렇게 해야 이제 좀 이득이 되는 건데 연료비 연동제 취지는 좋은데 그 제한 폭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요. 또 인상을 최대로 3원씩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3원씩이라도. 근데 이게 또 지금 물가 인상이 지금 대통령께서는 국민 숨 넘어가는 상황이다. 국민이 숨 넘어가는 상황이라는데 전기요금을 3원이라도 올리는 것 자체가 숨을 그러면 끊어버린다는 얘기인데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민생 물가에 초당적 대응을 하자. 그랬더니 이제 딱 짝꿍을 맞춘 거죠. 추경호 총리가 이제 세부적인 대책을 내놨죠. 이름이 당면 민생 물가 안정 대책입니다. 그럼 당면 민생 물가 안정 대책에서 그럼 제일 타겟으로 되는 게 뭐 술 가격이겠어요? 뭐 라면 가격이겠어요? 당연히 기름, 가스, 전기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안정적인 유틸리티주를 투자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달부터 이제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이 현행 30%였는데 지금 법적으로 최대 가능한 수준이 37%입니다. 그래서 유류세를 깎아줄 것 같긴 한데 근데 유가가 워낙 오르니까 유류세 깎아준 티가 지금 우리 좀 주유소에서 느끼지 못하고 계시죠. 유류세 깎아줬다고 하는데 기름비는 계속 올라요.
계속 또 의심을 하고 있죠. 이게 정말 깎아준 게 맞아? 근데 워낙 유가가 올라버리니까 그런 거고, 기존 유류세 30% 인하 대비 추가되는 경감 비용은 이 세부적으로 리터당 휘발유가 57원 정도 여기 소비자들한테 이득이 돌아가고요. 경유는 38원, LPG는 12원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류세를 인하해줘서 요거를 해주겠다. 그리고 또 뭐냐? 하반기에 지하철, 시내 시외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두 배 인상하겠다. 그리고 여기 또 나옵니다. 이제 전기 가스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 근데 이미 연료비 연동제 분기당 플러스 3원밖에 못 오르게 되어 있어요. 예. 그거 자체가 인상폭이 제한되어 있는 건데, 거기서 인상폭을 최소화한다는 건 그러면 플러스 1원을 올리던가 아니면 또 동결을 하던가 이건데, 정말 어렵죠. 아까 말한 대로 도움이 안 되겠네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네. 오히려 악재죠, 악재. 그러니까 지금 한국전력을 유틸리티적으로 되게 안정적이고 방어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아, 내가 너무 이거 시달려서 바이오 게임 이제 치가 떨린다. 그래서 이거 안정적인 걸 해보자 하지만 수익 구조가 불안정하다.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고 한국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전기라서 굉장히 안정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장기 투자를 하면 되겠지. 하지만 이게 장기 투자에서도 실패의 어떤 사례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16년도에 6만 3천 원이었던 게 지금 2만 1천 원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그 어떤 횡보를 통해서 우리가 막 상패로 나가 떨어지고 그런 거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도 취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앞으로도 뭐 연료비 연동제 지금 2분기 33원, 1분기 14원인데 1, 2분기가 동결됐다. 예, 그것을 생각을 하시고. 예. 한국전력은, 네. 한국전력은 정말 딜레마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